3019년 3월 2일 세오드레드는 전사했고 세오데는 아직 그리마의 마수에 걸려 있었습니다. 사루만은 대군을 출정시킬 준비를 마쳤고 로한의 운명은 풍전등화와도 같았습니다. 오늘은 로한의 운명을 결정지은 헬렘 협곡의 전투를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와 피핀을 추적하던 아라고른 일행은 백색의 마법사로 돌아온 간달프와 재회하였습니다. 간달프는 아라고른 일행과 함께 에도라스로 향했고 그리마의 마수에 걸려 깊은 어둠에 빠져있던 세오덴을 치유하였습니다. 그리마는 세오덴의 자비로 간신히 목숨만을 건져서 도망쳤습니다. 세오덴은 곧바로 간달프의 충고를 받아들여 사루만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선 감옥에 갇혀있던 에오메르를 석방하여 자신의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에오윈을 로한의 임시 통솔자로 삼아 백성들을 안전한 검산오름으로 이끌게 하였습니다. 그 후 세오덴은 간달프, 에오메르, 아라고른 일행과 함께 군사들을 이끌고 아이센 여울목을 향해 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오덴이 출정하였을 때는 이미 아이센가드의 대군이 출정하여 아이센 여울목이 함락된 후였습니다. 행군이 시작된 지 하루가 지난 후 에르켄브란드가 보낸 기사 체오르를 만난 세오덴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달프는 세오덴에게 군사들을 이끌고 헬름 협곡으로 가라고 조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을 달려 호련이 사라졌습니다. 간달프는 나무수염과 엔트들이 이미 아이센가드를 부셔버렸음을 짐작하고 아이센가드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헬름 협곡에 도착한 세오덴은 곧바로 방어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협곡에는 나팔산성이라는 요새가 세워져 있었는데 탑 위에서 울린 나팔 소리가 골짜기에 메아리 치는 것이 마치 오래전에 잊혀진 병사들의 무리가 구릉 뒤 동굴에서 전투를 벌이러 뛰쳐나오기라도 할 것 같은 소리를 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에르켄브란드는 1,000명의 보병을 헬렘 협곡에 남겨두었고 노장 감링에게 나팔산성의 외호 방어를 명해둔 상태였습니다. 또한 뒤편 협곡의 동굴 속에 웨스트폴드의 피난민들을 보호하였고 그곳에 상당량의 식량과 많은 짐승들 그리고 사료들을 비축해 두었습니다. 에르켄브란드의 성견 지명 덕분에 로한의 군대는 곧바로 방어 준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센 여울목에서 후퇴해온 로한의 병사들이 합류하였고 에오메르는 협곡의 성벽과 탑 위, 그리고 뒤편에 정예병들을 배치하였습니다. 세오덴과 기사들이 헬름 협곡으로 향하는 동안 아이센가드의 대군도 헬름 협곡으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웨스트폴드의 비옥한 평원에 세워진 오두막과 나무들을 불태우고 약탈하면서 진격해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아이센가드의 대군이 헬름 협곡에 당도하였습니다. 외호를 방어하던 감링은 화살을 있는 대로 쏘아 아이센가드 군대를 묶어놓아 시간을 번 뒤 나팔산성으로 후퇴하였습니다. 자정이 지나자 비가 세차게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이센가드의 대군이 나팔산성을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군은 둘로 나뉘어 한쪽은 성벽을 향해 한쪽은 성문을 향해 진격하였습니다. 우르크아이들이 충차로 성문을 공격하자 아라고른과 에오메르는 건장한 병사 몇 명과 함께 샘문을 통해 적들을 습격하였습니다. 도중 에오메르는 위기를 맞이했지만 몰래 뒤따라온 김리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아이센가드의 대군은 밤새도록 나팔산성을 공격하였습니다. 수백 개의 사다리들이 성벽에 걸렸고 적들은 끊임없이 밀려들었습니다. 아라고른과 에오메르는 세 차례나 병사들을 집결시켰고 이들을 몰아냈습니다. 성벽의 공격이 가장 치열해져 병력 거의 전부가 그리로 쏠리자 소수의 우르크아이 정예병들이 개울이 흘러나오는 지하 수로를 통해 나팔산성 안으로 침입하였습니다. 노장 감링은 웨스트폴드의 전사들을 이끌고 난쟁이 김리의 도움을 받아 침입자들을 모두 격퇴하였습니다. 웨스트폴드인들은 김리의 지시를 받아 돌들을 모아 지하수로를 메워버렸습니다. 지하수로를 통해 침입하려는 시도가 실패로 끝났기에 잠시 공격은
소강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새벽이 머지 않을 때까지 싸운 로한의 병사들은 지쳤지만 나팔산성은 여전히 바다 한가운데에 떠있는 섬처럼 난공불락이었습니다. 성문이 붕괴되긴 했지만 제목과 돌로 쌓아둔 장애물 안쪽으로는 아직 한 명의 적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요란한 충돌음과 함께 불길이 번쩍이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아이센가드의 군대가 다시 지하수로로 기어들어가 오르상크의 불꽃을 터뜨린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수많은 사다리가 성벽에 다시 걸쳐졌고 성벽 너머로 그리고 성벽 아래로 최후의 공격이 검은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헬름 장벽에 성벽이 함락되었고 왕실의 수문장 하마는 성문을 방어하다 전사하였습니다. 방어선은 휩쓸렸고 로한의 병사들 중 일부는 협곡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들은 동굴로 퇴각하였고 이 중에는 에오메르와 김리 그리고 감링이 있었습니다. 아라고른과 레골라스는 남은 병사들과 함께 성채로 퇴각하였습니다. 아라고른은 성채의 높은 탑으로 들어가 세우덴에게 현재 상태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The end will not be long, said the king. But I will not end here. Taken like an old badger in a trap. Snowbane and Hasufel and the horses of my guard are in the inner court. When dawn comes, I will bid men sound Helm's horn, and I will ride forth. Will you ride with me then, son of Erethorn? Maybe we shall cleave a road, or make such an end as will be worth a song, if any be left to sing of us hereafter. I will ride with you, said Aragorn. 아라고르는 성벽으로 돌아가 병사들을 격려하고 레골라스와 함께 공세가 치열한 곳을 다니며 전투를 치렀습니다. 적들은 쉴 새 없이 벽을 기어올랐고 그때마다 방어자들이 그들을 밀어냈습니다. 마침내 동쪽 하늘이 밝아오자 결국 성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가공스러운 헬름의 거대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팔 소리는 맹렬하고 거칠 것 없이 울려 퍼졌고 기사들이 외쳤습니다. Helm, Helm, ride us shelter. Helm is risen and comes back to war. Helm for Theoden King. 세오덴과 아라고르는 기사들과 함께 말을 타고 적들을 향해 돌격하였습니다. 기사들은 초원을 스치는 바람처럼 아이센가드의 무리들을 헤집고 다녔고 동시에 동굴에서도 병사들이 쏟아져 나오며 반격을 시작하였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덮쳐든 두려움과 놀라움에 적들은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외호 밖에는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숲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쪽의 구름 위로 간달프가 한 무리의 로한의 전사들과 함께 등장하였습니다. 전날 아이센가드에 도착한 간달프는 메리와 피핀 그리고 나무수염과 만났습니다. 간달프는 나무수염에게 부탁해 후오른들을 헬름 협곡으로 보냈고 곧바로 세우덴을 도울 로한의 원군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윽고 간달프는 그림볼드와 엘프 헬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간달프는 혹시 늑대 기수들이 에도라스를 습격하지 않을까 염려해 엘프 헬름을 에도라스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린볼드와 함께 에르켄브란드와 합류하였고 1,000명의 보병들과 함께 헬름 협곡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에르켄브란드는 거대한 검은 나팔을 입에 대고 힘차게 불었습니다. 남쪽의 세오덴의 기사들, 북쪽의 정체모를 거대한 나무들, 동쪽의 가파른 계곡과 서쪽의 간달프의 원군 사이에 갇힌 아이센가드 군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덜랜드인들은 무기를 던지고 항복하였고 우르크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숲속으로 도망쳤지만 그 어둠 속에서 다시 나온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헬름 협곡의 전투는 로한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거대한 아이센가드의 대군에 맞서 싸운 헬름 협곡의 전투는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로한의 전사들의 용기와 영웅들의 분투, 그리고 운명적인 사건 덕분에 이 기적과도 같은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